구경 벚꽃일경 89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벚꽃일경 제21 세속품 가운데 6장에서 8장을 살펴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도의 진실을 보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인데 어떤 보살님이 새들을 키우는데요. 늘 새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서 새들과 이야기를 해요. 어때? 깨끗해서 좋지? 여기 모이도 놓고 물도 갈아 놓았으니까 많이 먹어. 하지만 새장을 청소해 준다고 그 새들이 과연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떻게 보면 마음껏 푸른 창고를 날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한 어떤 한 스승이 아주 아름답게 식물을 가꾸었어요. 근데 스승님한테 갔다 그것을 본 제자가 스승님의 모습이 너무도 보기가 좋고 고상한 것처럼 보여서 자기 역시 스승의 모습을 닮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의 절로 돌아와서는 산에 있는 예쁜 식물들을 키워서 절 앞에 뜰에 옮겨 심는가 하면 구리철사로 분재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식물들을 아름답게 가꾸었는데, 하루는 스승님께 자랑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스승께 연락을 해서 초빙을 하였죠. 스승님은 제자가 가꾸는 식물들을 보면서 칭찬과 함께 조용히 제자에게 물어요. 이 사람아, 이쁘기는 한데 그런데 저 식물들도 자네를 사랑하는가? 자, 우리는 서로가 다 좋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이 자리이타인데, 자리이타다라고 하는 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도 좋고 상대도 좋아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대에게 좋게 하라 하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올바른 방편을 배우기 위해서 나무 싸움한다 못다나면 도로도로 짐이 사바 천수경에서는 얘기해놨어요. 바로 무슨 뜻이에요?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늘 신성하고 신성한 진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수경의 오방래 안재신진언인데요. 또한 원화조득 지혜한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부처님의 지혜는 빨리 뜨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또 원화조득 선방편이라 온갖 착한 바른 방편 빨리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음을 볼 줄 아는 마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허공과 같은 본성이에요. 구름이 아무리 많이 껴도 허공이 변하지 않죠. 우리 마음에도 희로애락은 있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본성을 뜻하는 것이고, 선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좋은 방법을 나타내요. 흔히들 기도한다, 염불한다 이걸 방편으로 하는데, 그건 방편에 대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방편은 오운이 공안이치, 중도의 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방법. 중생들이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좋은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세속품에서 오늘은 이제 6장에서부터 8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일시 여신 여학지인요. 흑종래 이반 식증이라 차베이랴 불특정인이라. 진리를 믿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번의 보시를 행했다라도 혹은 짜는 마음으로 대중들에게 보시하면 그런 무리들은 밤낮으로 선정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속 무한 막견도진이요 여소견명 당량선인이라. 이 세상 사람들 밝은 눈이 없어 도의 진실을 보지 못하나니 만일 조금이라도 밝음을 보면 마땅히 선한 마음이 자라나리라. 여한 장군 피라고상이요 명인도세 도탈 사중이라. 마치 기러기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그 무리를 피해 높이 나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인도하여 삿된 무리들을 해탈케 한다라고 했는데, 신신명에서는요, 밖으로 얽힌 이는 쫓지 말고 안으로 헛것에 머물지 마라.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우면 장애는 흔적 없이 거쳐지리라라고 했는데, 도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환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리라라고 했는데요. 밖으로 얽힌 이는 쫓지 마라는 것은요, 대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육경의 색성량 미촉법, 즉 물질이나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죠.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쁘다, 크다, 작다 이런 게 쫓지 말고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마라 하는 눈기, 코, 혀, 명, 몸뜻의 육근의 작용에 머물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육근과 육경의 작용에 끌려다니자면 우리는 바로 모여 열반락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바른 불법의 이치를 깨우치 기원 드리면서요. 벚구 벚구 비유경 제89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